네, 오리키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의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좀 복습을 좀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에피소드를 한 5개 정도 나눠서 복습할 내용이 뭐냐 하니까 뷰입니다. 뷰. 뷰와 템플릿이에요. 지금 보시면 로컬호스트 4000번에서 테스트가 있고 그런 다음에 요 페이지에 요런 내용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좀 앞면이 좀 있나요? 여기 있는 것들이 뭔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컨스트럭터의 키들입니다. 그죠? 플러컨의 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페이지를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듈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이거죠.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엘릭스 헬로 웹 페이지 컨트롤러 테스트라고 하는 액션. 이 액션에 의해서 이 페이지가 지금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한번 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헬로우라고 했던 앱을 하나 만든 적이 있었죠. 피닉스 앱입니다. 그냥 단순한 피닉스 앱. 액터 없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액터 없이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새로운 피닉스 앱을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앱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고 이 돌아가고 있는 이 결과, 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페이지가 이 페이지입니다. 그죠? 이 페이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걸 전에 했었는데 지난 아마 중급 3년차 수업들 중에서 기초적인 수업 중에서 이걸 우리 지나왔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려고 해요. 복습을 하고 그리고 다음 이 책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피닉스 웹 디벨로먼트의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은 오시죠? 보시면은 일단 페이지 컨트롤러 보시면은 액션에 테스트 액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액션에 렌더 펑션, 렌더 펑션의 첫 번째 아규먼트가 컨, 이 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가 테스트 HTML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렌더 펑션은 render2죠. render2. render2 펑션도 있고 render3 펑션도 있고 3 펑션도 쓰이는 방법을 우리 이따 볼 겁니다. 패턴 매칭에서 지금 아규먼트가 두 개가 주어졌으니까 두 개가 얘기 패턴에 맞는 펑션이 나중에 호출되겠죠. 어디서 호출되느냐 하니까 뷰에서 호출이 됩니다. 뷰 부분이에요. 페이지 뷰. 여기서 패턴 매칭에서 방금 우리가 전달했던 그 render2 펑션이 호출되어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부터 천천히 한 번 더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뷰에다가 두 개의 펑션을 지금 새로 만들어뒀습니다. handleInfo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그리고 connectionKey라고 하는 펑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handleInfo라고 하는 펑션은 이렇게 컨트롤러 모듈 펑션을 호출하고 액션 네임이라는 펑션을 호출하고 있어요. 그죠? 컨트롤러 모듈과 액션 네임이라는 펑션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니까 헬로 웹의 뷰 모듈에서 가져왔습니다. 헬로 웹의 뷰 모듈. 그러시면은 원래 여기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것이 getFlash와 getFlash1, getFlash2, viewModule1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액션 네임과 컨트롤러 모듈 이걸 별도로 지금 추가를 한 겁니다. 추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앱을 만들었을 때는 요거 위에 세 개만 있겠죠? 거기다가 아래와 같이 두 개를 더 추가를 하시면 돼요. 액션 네임과 컨트롤러 모듈. 그죠?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피닉스 컨트롤러에 있는 요 펑션들을 불러와서 그리고 요 뷰, 이 뷰에서 헬로 웹 뷰를 호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펑션들 두 개를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컨트롤러 모듈이라는 펑션, 액션 네임이라는 펑션. 이라죠. 컨트롤러 모듈은 말 그대로 컨트롤러 모듈이고 액션 네임도 말 그대로 액션 네임입니다. 어떤 말이냐니까 요게 컨트롤러 모듈이고 그죠? 뒤에 있는 테스트가 액션 네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걸 표시를 하게끔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줄, 첫 번째 라인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요 핸들 인포라는 펑션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핸들 인포를 어디선가에서 호출해야 되겠죠? 그 호출하는 것이 이 페이지 뷰에 매칭되는 페이지에 요 인덱스 HTML과 테스트 HTML이에요. 지금 테스트 HTML 우리 지정을 했죠? 어디서 지정을 했느냐 하니까 페이지 컨트롤러에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죠? 테스트 HTML.
그러니까 테스트 HTML에서 얘를 불러왔잖아요. 핸들 인포 해서 커넥션 아규먼트를 전달하고 다음에 커넥션 키 펑션. 이 두 개의 펑션은 조금 전에 봤던 뷰에 규정되어 있던 펑션들이죠. 펑션에 커넥션을 다 전달합니다. 이 커넥션은 디폴트로 이게 어디서 전달되었나요? 기본적으로 템플릿에 있는 이 여기 있는 파일들 EEX 파일들과 그리고 뷰에 있는 이 페이지 뷰는 하나의 파일로 보시면 돼요. 그냥 하나의 파일입니다. 페이지 뷰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베리어블들을 이 페이지 디렉토리에 있는 이 두 개의 파일 index.html과 test.html에서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임포트 과정 없이. 왜냐니까 이 페이지 디렉토리에 있는 여기 있는 이 파일들과 이 뷰 디렉토리에 있는 페이지 뷰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파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을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에서 지금 이 여기 이 핸들 인포에 의해서 이 페이지가 표시되고 두 번째 보시면은 테스트 HTML에서 keys for the construct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죠. 요게 두 번째 문장이고 그죠?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리턴된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컨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전달된 거죠? 이 컨은 지금 테스트 HTML에 쓰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컨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니까 뷰에서 가져온 겁니다. 뷰 어디 있어요? 페이지 뷰. 그죠? 페이지 뷰에 있는 이 컨입니다. 그럼 이 컨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 있는 컨은? 그것은 위에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전달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러니까 베리어블을 전달할 때 컨트롤러에서 전달할 때는 이렇게 컨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을 템플릿에서 불러서 쓸 때는 이렇게 앞에 at을 붙였어요. at도 의미가 있습니다. at 자체가 매크로예요. 이 매크로인데 이 매크로가 어떤 의미인지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봤던 이 페이지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피닉스 1.4.0 요 템플릿이라고 하는 가이드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그러니까 라우트에도 이것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라우트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로 추가를 해준 겁니다. 추가했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 여기 있는 내용과 코드가 동일해요.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템플릿과 마찬가지로 또한 뷰도 있죠. 뷰 부분 템플릿 바로 위에 있는 게 뷰잖아요. 여기 뷰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습이에요.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복습을 하고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 넘어가겠습니다. 헬로 레이아웃 뷰. 이번에 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레이아웃 뷰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레이아웃 뷰는 뷰의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뷰에 보시면 레이아웃 뷰가 있죠. 이게 그죠? 레이아웃 뷰에 있는 이 내용과 그리고 템플릿에 있는 레이아웃 지금 앱 HTML EEX잖아요. 요거는 하나의 파일입니다. 그죠? 마치 페이지 뷰와 페이지 디렉토리에 있는 여기 있는 파일들이 하나의 파일이듯이 레이아웃 뷰 EX와 레이아웃 디렉토리에 있는 지금은 앱 HTML EEX 하나만 있어요. 여기 하나만 있던 두 개가 있던 세 개가 있던 레이아웃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은 하나라는 거죠. 그죠?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요거예요. 요 렌더 뷰 모듈 뷰 템플릿 어사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요게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이게 그냥 HTML이죠. 그죠? HTML 파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에 5001번은 아니죠. 이건 이전이 끄고 지워놓고 지금 테스트 디렉토리인데 테스트 디렉토리가 아니라 그냥 메인 디렉토리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피닉스 프레임워크 웰컴 투 피닉스에서 쭉쭉 나타나고 있죠.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어디서 나타난 건가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컨트롤러의 페이지 컨트롤러의 인덱스죠. 그죠? 인덱스를 거쳐서 그런 다음에 뷰의 페이지 뷰를 거쳐서 페이지 뷰 거쳤죠? 페이지 뷰에서 페이지 디렉토리 페이지 디렉토리의 인덱스 HTML 이 부분이죠. 여기를 거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여기 있는 이 화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화면에서 이것과 이 레이아웃에 있는 앱 HTML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그죠? 얘와 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혹은 얘와 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걸 같이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앱 HTML 좀 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로컬호스트 4000번인 상태이나 혹은 테스트로 되어 있는 상태이나 공통적으로 보시면 다 똑같아요. 위에 있는 부분이 똑같죠. 로그도 똑같은 로그가 있고 그런데 밑에 있는 요 내용만 다릅니다. 그죠? get started까지도 같은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다르죠. 그죠? 테스트와 이전에 루트 디렉토리에 있네요. 그죠? 위에는 같고 밑에는 다르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구성되느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Phoenix Framework get started 부분은 앱 HTML에서 뿌려준 그림입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피닉스 로고도 있고 등등등등이 있죠. 그죠? 있고 그리고 실제 방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었죠. 차이 나는 부분이 바뀌어진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덱스 HTML의 경우 지금 이 경우 인덱스 HTML이잖아요. 페이지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이죠. 인덱스 액션에 의해서 그려진 이 부분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밑에 Welcome to Phoenix부터 해서 Resource Helper 쭉쭉 있는 부분 있죠. 얘는 앱 HTML의 이 부분 View 모듈이 뭐예요? Page View이고 View Template은 마찬가지 페이지의 Index HTML EX 템플릿이 되죠. 그죠? 얘는 여기 왼쪽에는 얘란 말이에요. 얘이고 얘는 View 모듈은 밑에 있는 페이지 뷰 얘라는 거죠. 지금은.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페이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바뀌죠. 어떻게 바뀌느냐 하니까 테스트죠. 테스트로 왔을 때 지금 바뀐 부분은 다시 보시면은 이때의 뷰 모듈은 뭐예요? 여기서 동일 레이아웃 뷰도 아니고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페이지 뷰예요. 같은 페이지 뷰 모듈이고 그리고 뷰 템플릿은 이 부분이 달라졌죠. 이 부분이 이전에 인덱스 HTML에서 테스트 HTML로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자인 내용은 지금 들어있는 건 없어요. 그죠? 이렇게 구성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각각의 화면들을 뿌려주는 것이 두 가지 HTML 문서에서 조립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HTML 문서는 앱 HTML이고 얘가 바탕이 되고 그죠? 이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니까 요 인덱스 HTML이나 테스트 HTML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HTML 문서 속에 또 다른 HTML을 불러와서 쓰는 거예요. 그때 불러오는 방식이 이러한 문법을 씁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좀 다르게 돼 있죠. 이게 퍼센트 기호가 있고 이퀄 기호가 있고 그 퍼센트 기호로 맞춰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걸 EEX 문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기 있는 EEX 문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